여러분들도 제 세 평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프레스 프렌들이 한 사람입니다.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님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정치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도 제 세 평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비교적 프레스 프렌들이 한 사람입니다.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. 정무수석을 맡은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. 반은 배우면서 또 반은 의회 경험을 가지고 프렌들리하게 그렇게 일해볼 생각입니다.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민생 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과제 완수. 이재명 당대표, 박찬대 원내대표. 강력한 투톱으로 개혁과 민생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나갈 적임자는 저 박찬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재명 대표가 원내 출마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말씀 나누시는지. 이재명 대표께서 뭐라고 했을까요? 출마하시라고 그랬을까요? 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? 내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출마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셨는데 저도 사실은 출마 기자회견을 다 만들어 놓고 저한테 되게 미안하셨지. 사실은 대표님은 그 전부터 최고위원 두 명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라도 하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좀 서로 좀 이것도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. 의원님께서는 좀 비대위가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? 관리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? 비대위 명칭이 혁신이냐 신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. 그러면 혁신이 혁신형 비대위를 할 때 뭘 혁신하겠느냐. 짧은 기간 내의 그런 비대위 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변화와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? 제 의견을 나눠봐야지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노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